지금 따로 사업하시고 있는 거 있어요? 네네. 응? 지금 뭘 하나 더 늘릴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죠. 코로나 아니었으면. 응. 근데 관살도 자꾸 낀다 그래. 관제도.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지금 합법 애매하긴 해요. 응. 왜냐하면 2, 3월 달에는 내가 관살이 껴. 관제가 낀단 말이야. 예. 응? 조심. 왜 인간들도 막 껴져 있고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응? 이게 반불법이래. 네. 예. 응? 그래서 형님 말고 누구랑 또 같이 동업하는 사람 있어? 아니 이제 동업은 안 할래. 다 끝냈어? 그 금전 지금 금전 못 받은 금전이 있어? 예, 돈은 항상 못 받은 게 많죠. 응? 네. 응? 그리고 아빠한테는 항상 늘 그래. 사주팔자에 목돈 들어오면 목돈이 다 날아가야 돼. 응? 지금까지 열심히는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 그리고 원래 본인의 이 봉분 다섯 개를 없앤 게 있어? 산소 자리? 어떤 거? 조상 묘 자리. 아니요. 이장하고 뭐... 움직였던 거. 아니요. 그것들 성산에 다. 다 계셔? 네네. 원래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거야? 네네. 응? 근데 봉분이 왜 다섯? 그리고 원래 제사를 누가 모셔? 제사는 뭐 아직 응? 아버지. 누구누구 집에서. 모시는 거야? 집안 어르신 다 모셔. 증조부리까지? 뭐. 네. 응? 양부모까지? 양부모는 안 모셔. 응? 원래 할머니에서 이렇게 두 분 있단 말 못 들었어? 어떤 거? 위할머니가 두 분 있단 말 못 들었어? 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응. 할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 응. 저렇게 양자 몫이 있든지. 왜냐면 본인네는 뭐냐면 명이 다 길지를 못해. 네. 응? 왜냐면 이게 산의 바람이야. 이게 묘탈 산탈이라고 그래. 네. 응?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성주단지 모셨던 분이 있었단 말이야. 못 들어봤죠 이런 것도. 네, 못 들어봤. 그래서 이런 게 풍파해. 이런 게 자꾸 지고 들어오니까. 아빠 보면 저렇게 따라 들어온단 말이야. 네, 네, 네. 응? 이게 이제 풍파로 지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돈은 못 벌었다는 소리 못 해, 솔직히. 예. 근데 남은 거는 없어. 뭐,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응? 근데 욕심은 많잖아, 솔직한 얘기로. 욕심도, 네, 있죠. 응? 응. 근데 인복이 없어요. 응? 나를 도와주는 인간들이 누가 있어? 그냥 도와준 사람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응? 내가 있잖아. 그 옆에서 그냥 말 동무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서로 동업하고 움직이면서 응?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력 2, 3월 때 이건 잘 넘어가야 돼. 응? 잘못하면 내가 관살이야. 아빠 사주가. 응? 그리고 음력 5월, 6월 달이 돼야지 이제 뭔가 또 하나가 움직여져. 그리고 3월에는 인간의 구설수도 있단 말이야. 응? 누구 지금 따로 만나시는 분 있어? 없어요. 응? 왜냐면 음력 3월에는 조금 인간 조심은 하셔야 돼. 3월? 예. 응? 그때는 조금 술자리든지 뭐든지 좀 그런 데는 좀 조심하고 움직여. 그리고 간 검사 하셨어? 아니요. 응? 음력 3월이면 4월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리고 2, 3월 달에는 양력 3, 4월 달에는 관살이야. 네. 그럼 잠깐 경찰서 가야 된단 말이야. 경찰서 가든지 법적으로 걸리든지.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응? 또 걸린단 말이야. 조사받고 있는 게 하나 있어갖고 아직. 응? 그래서 아빠는 올해까지 잘 넘어가야 돼. 응? 돈은 안 떨어져 사주에. 네. 지금까지도 지금 쓰고 뭐 움직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솔직히. 예. 근데 내가 이러다가 자꾸 목돈 날라고 내가 자꾸 경찰서 움직이고 관제 자꾸 끼면은 아빠 나중에가 이제 사업하기가 힘들어져. 내가 나서기가 힘들어진다. 응? 맞는 것 같아요. 응? 왜 이런 걸 안 풀어? 가끔 점 보잖아. 점은 따라와서 한 번씩. 응. 네네.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예, 뭐 안 좋다, 뭐
앉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뭐 이 정도. 다른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게 잘 풀어놔야지 아빠가 돈이 안 새는 거예요. 내잔 돈은 안 떨어져.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사주에 내가 잔 이러다 계속 이렇게 자꾸 가면 내 자리가 없어져. 그럼 나중에 내 명예를 못 하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힘들어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정월달에 이제 이런 걸 잘 풀어놔야지 아빠가 후반부터 이런 게 좀씩 편안해진단 말이야. 응? 그래야지. 그리고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사주팔자에는 본인 내는 조상하고 산신을 잘 위해야지 사주에 돈이 있는 거. 응? 그리고 4월달 되면 문서운이 또 하나 들어와. 그럼 이때 뭔가 시작하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 대신 동업은 하지만. 예, 이제 동업은 안 하려고. 응? 또 모르지. 응? 아, 이제 안 하려고. 예? 또 불쌍해서 또 들어오면. 이제는 같이 하던 것도 이제 다 끝냈거든요. 다 끝냈어요? 예. 응? 불편하더라고. 같이 하니까. 왜냐면 아빠는 아쉬운 소리 못 해 남한테. 겉만 허우대만 이러지. 안 그래요? 맞아요. 응?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서 그리고 올해는 내 건강 관리 좀 잘하래. 응. 그리고 당 검사 하셔?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작년에. 괜찮대? 그때는 응? 괜찮았죠.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데. 술을 좀 많이 먹긴 해요. 응?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요. 예. 응? 왜냐면 걸려. 응? 예. 이 관제 또 걸리면 나빠 이제 응? 몰라 이력이 있었대 전에도. 어째 음주요? 응. 걸렸던 적 한 번 없었어? 예, 한 번도 없었어. 응.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자꾸 응? 이것저것 겹치면 안 되니까. 네. 응? 궁금한 거 있어요? 뭔가 뭐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하고 있는 것도 자꾸 될 듯 안 될 듯 막 그러가지고. 그러려면 진짜 아빠는 산신 죄를 지는 그 관사를 잘 막아서 조상 대우를 한번 잘해요. 예. 그리고 그래. 어디 하나 한 군데를 이런 데 믿어야 돼. 그래야지 뒷심이 좋아. 뭐 그런 것들 이제 여자 뭐 이런 거. 연애운? 연애나 뭐 그런 거.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보다 애기가 좀 갖고. 애기? 조카 보니까 조카가 이뻐 보였어요. 응? 그래서 뭐 애기. 근데 아빠한테는 좀 센 여자들이 많이 와도. 그런 것 같아요. 응? 왜냐면 내 사주가 나도 도화살이 있으니까 도화살이 있는 여자들이 와. 그럼 하륙의 팔자에 같은 여자들이 나한테 자꾸 껴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응? 또 그건 또 싫어 아빠가. 잠깐 놀기에는 괜찮지만 쟤랑 나랑은 안. 본인의 아빠 그건 선은 잘 긋는단 말이야. 네. 응? 근데 안 놀진 않잖아. 뭐 맨날 술 먹죠. 응. 네. 응. 근데 달라들잖아 걔네들은. 근데 그런 애들은 아빠가 싫다 한단 말이야. 그렇죠. 걔랑 애 놓고 살 수 없으니까. 응. 그럼. 응? 근데 그럴라면 되잖아. 이럴라면 내가 도와 살이 있기 때문에 나 살을 눌러야 돼. 그래야지 평범한 여자가 들어온단 말이야. 왜 나도 화류계 사주인데 이런 애들이 같이 들어오면. 맨날 부딪히는 게 얘네들인데. 그렇습니까? 응? 그 만날 기회가 있어? 평범한 애들? 뭐 없죠 사실. 응? 응. 누가 소개해주지 않고 누가 운이 돼서 해주지 않는 이상. 응? 근데 아빠가 의외로 순진하단 말이야. 응? 근데 그냥 보면 아빠 진짜 잘못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놀기도 많이 놀아지 솔직히 안 놀진 않아. 그 맨날 먹는다 그죠? 맨날 먹는다. 그 돈만 모아요 그 돈을. 요즘 좀 안 가려고 노력하는 중이긴 하죠. 그래도 저녁 되면 가잖아. 새벽 되면 가고.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응? 그 돈 모아나 봐. 응? 맞죠. 지금도 못 가는 것 같지만 하거든요. 아빠는 돈은 안 떨어져.
근데 이 돈이 축적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그냥 흘러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일단... 누굴 만나서 아빠도 그래. 그래야지 누굴 만나서 움직이려면 진짜 이 사주팔자 이런 사주를 내가 눌러놓지 않으면 나랑 똑같은 애 항상 와.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나를 누르는 거야. 사주를 재우는 거고. 그래야지 우연치 않게 연분이 들어오지. 응? 그러니까 내 사주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만, 센 여자들만 자꾸 들어. 그러니까 놀게는 좋지. 하룻밤 놀게는. 맞죠. 그날은 좋지 뭐. 그 다음 나가면 허무하지 뭐. 그게 아빠네 집안에 저렇게 하루게 사주라 그래. 놀고 먹고 즐기고 좋아하지. 그래서 이런 걸 잘 재워놔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다녀서 딱 세 번만 내 살을 풀어놔봐. 아빠 누구 만나서 결혼도 하고 내 새끼도 낳고. 원래는 재작년에도 아빠 연분을 만나서 원래 사주로는 갔어야 돼. 안 만나지는 않아. 만나는데 그런 애들만 만나니까 아빠가 못 가는 거, 형님이 못 가는 거. 이제 그거 재우려면 진짜 평범한 여자 만나서 아 돌싱이 됐든 뭐가 됐든 만나서 진짜 내 하나 낳고 살고 싶으면 살을 세 번을 풀어. 그래야지 조금 평범한 여자가 들어와. 그래야지 아빠 돈을 모아주지. 아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돼야 돼 진짜로. 그것만 되면 아빠는 평생 먹을 복은 있어. 먹을 복, 내가 쓸 복은 있어. 사주팔자. 그리고 아빠는 뭐 한다 해서 손해본 건 없었어. 근데 인간의 사각 끼면 자꾸 거기서 내가 돈이 말리는 거야. 아니면 내가 돈을 못 받든지. 아빠는 줄 건 정확히 다 줘버려야 된단 말이야. 맞아. 응? 상대는 그렇게 안 들어오잖아. 그럼 나만 손해봐야지. 응. 어쨌든 그것만 잘하셔요. 응. 진짜 알아둬요. 내가 잘 되고 싶고 그리고 올해 잘 맞고 싶으면 올해부터 잘 세 번만 잘 풀으셔. 알겠습니다. 네.